네, 안녕하세요. 김기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잘 보내셨나요? 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지났는데, 사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부터 1월 6일, 이 주연절 전까지를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탄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이 10일간의 복된 성탄을 더 기뻐하고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친구나 가정이나 동료가 있다면 아직 성탄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초대하셔서 귀한 시간, 한끼 나누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빈무덤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본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 제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열한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헛된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여인이 등장합니다. 새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라고 할수 있는데 이새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입구에 돌이 이제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대신 두 천사가 무덤에서 기다리고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여인들은 이제 그 즉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초의 부활 신앙의 담지자들이 사도들이 아닌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시중을 들었던 여인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의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와 준 여인들. 그리고 예수가 묻힌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서 찾아와준 이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 찾아왔던 이야기가 이제 슬쩍 끼워져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길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여성들은 모든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말의 뜻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탓에 여자들은 증언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전혀 효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부활의 첫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심지어 더 감동적인 장면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 빈무덤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살짝살짝 다른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여인이 한명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사람이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이 마리아는 뒤에서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펑펑 울고 있는데 그뭐 앞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이 울고 있던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혹시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나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야라고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살아생전에 그 누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존경했던 그분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중에 빠져있는데,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본문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성전으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으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문 밖에서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나선 거죠. 주님은 절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집단이나 군중으로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수단화하고 숫자로 보고 힘없는 이들의 영혼을 짓밟고 권력과 부를 모으기 위해 많은 이들의 희생을 묵인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준 대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준 대가는 조금 가혹했습니다. 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는 말이 있고, 또 무려 14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몸을 판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마리아는 기어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언자가 되어준 덕분에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가녀린 한 영혼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다가 약한석 달간 연락이 끊긴 한 노숙인 그 청년을 이 중앙로 지하에서 보았다는 연락을 그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오래전에 이 정착도 도와주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과 함께 뭐 이렇게 집안 살림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청년인데 제가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뭐 일도 잘하고 있었고 또 빚도 갚고 있었고 또 검정고시도 이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갑자기 후련히 사라졌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필 그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집을 나가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중앙로 지하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길을 나서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오밤중에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중앙로 지하로 갔습니다. 이게 만나든 못 만나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무심했던, 바쁘다고 무심했던 저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지하도를 헤매는데 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기적적으로 우리 청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많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집 나갔냐고 뭐 잔소리를 한 바가지 퍼부고 싶었는데 다시 도망갈까 봐 반갑다는 인사로, 순대국밥이나 먹자는 인사로 저의 못난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국밥을 먹고 여인숙의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이 눈이 내리는 성탄을 제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여러 추억이 있는데 이번 성탄도 잊지 못할 성탄이 된 듯합니다. 그 자정에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저도 청년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어설프게 방황하던 시절에 저는 잘 놀지 못해서 어설프게 방황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 저를 만나 주시려고 한참을 애쓰시던 그 예수님을 그 아이를 찾는 그 와중에 제가 다시 만나 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2000년 전이나 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늘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길동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다시 만나 뵙고 그 한없는 사랑이 안겨서 이 매서운 추위도 거뜬히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길벗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쫓아 다니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든, 그 누구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그 가녀린 영혼이 있는 곳에 저는 우리 주님도 가까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남은 성탄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